제주시에서는 오늘 28일 제주에서 처음 개최하려던 퀴어문화축제 행사 관련 신산공원 사용협조권에 대해서 철회하기로 결정을 해서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주최 측과 반대 측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민 정서상 이 퀴어문화축제를 제주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. 그리고 행사 주최 측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권한이나 이 능력도 없는 그런 제 단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. 따라서 공원 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당초 사용 승낙을 했던 부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. 이 도시공원의 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50조 규정에서 금지 행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장소를 사용 승낙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행사의 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공원 사용 허가라는 게 즉시 민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뭐 거의 집회 시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고하면 거의 이제 사용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그간에 지역 사회 단체라든지 뭐 이제 어르신들 또 부인네 뭐 등등 각계각층에서 이 행사가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강력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거를 그냥 허가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시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부인회라든지 뭐 동성애 대책본부라든지 이런데 또 지역 이제 지도자 되는 분들 자꾸 와서 시청 앞에서도 반대 그런 시위를 하고 해서 민원조정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는 그 결과를 존중해서 본건에 대해서 철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